안녕하세요. 주얼리톡톡의 이종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뻥튀기의 오해와 진실을 밝혀보겠습니다. 인터넷상에 떠다니는 이상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뻥튀기입니다. 가끔 고객님들에게 문의가 오는데요. 이 체인 같은 중량으로 좀더 굵게 뻥튀기 되나요? 네. 이런 질문이 가끔 옵니다. 극장 가서 주로 뭐를 드시죠? 네, 바로 팝콘이죠. 작고 딱딱한 옥수수 알맹이가 작은 기계통 안에서 말 그대로 뻥튀기 돼서 커집니다. 옥수수가 팝콘이 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14K 또는 18K 대나무 체인이나 팔각 체인은 과연 뻥튀기가 될까요? 네, 궁금하시죠? 그럼 계속 지켜봐 주세요. 네, 속이 비어 있는 상태를 영어로 할로우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체인을 할로우 체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제 팔찌가 위에 세 개고, 여기 대나무 체인이 두 개가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럼 여기서, 할로우 체인이라고 부르는 건 어떤 걸까요? 네, 바로 여기 세 개, 팔찌입니다. 네, 요거를 할로우 체인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그냥 대나무 체인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모두 속이 다 비어 있습니다. 네, 속이 비어 있는 걸 이제 보통 할로우 공법이라고 합니다. 예, 부르기는 보통 이제 요 체인은 이제 할로우 체인이라고 부르고 예,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전에도 제가 전에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외관상은 뭐 전혀 이상한 점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자세히 보실까요? 네, 옆에 부분 보이시죠? 네, 옆부분. 검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비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중량보다 커 보이죠. 예, 이게 장점이 있고요. 네, 하지만 이 상태가 지금 중량보다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 상태에서 더 이상 크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뻥튀기는 안 된다. 네, 이겁니다. 예.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이 상태가 지금 뻥튀기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상태, 여기에서 더 이상의 뻥튀기는 안 됩니다. 네. 여기 이제 할로우 팔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여성용, 네, 이렇게 예, 하트 딸랑이 달려있는 여성용 팔찌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코, 네.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이렇게 부분이 좀 검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예, 마디 속에 보이시죠? 네, 여기가 이제 이것도 이제 할로우라 그럽니다. 안에가 지금 비어있는, 예, 그런 공법으로 해서 제작이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네, 여성용 팔찌입니다. 예, 옆에 보이시죠? 네, 이렇게 좀 비어 있습니다. 네, 요걸 이제 할로우 공법이라고 하죠. 그래, 할로우 팔찌라고 합니다. 그럼 대나무 체인도 한번 볼까요? 네, 대나무 체인입니다. 대나무 체인도 물론 이제 안에가 비어 있습니다. 안에가 좀 비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 안에가 좀 비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채울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중량으로 해서 네, 이 이상 더 굵게 같은 중량으로 더 굵게 뻥튀기 되나요? 네, 안 됩니다. 네, 뻥튀기라는 거는 안 됩니다. 네, 예, 이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지금 약간 무늬가 들어가 있는 체인인데요. 안에가 비어 있는 구조입니다. 원래 이렇게 나와 있는 모양새가 이렇게 비어 있는 구조로만 제작이 되는 거죠. 네.
비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중량으로 더 굵게 뻥튀기 되나요? 네, 안 됩니다. 네, 이제 좀 아시겠죠? 네, 할로우. 예, 뻥튀기란 안 됩니다. 네, 어떻게 도움 좀 되셨나요? 네,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